지금부터 이제 전통 매주 오늘이 대보름입니다. 대보름 전통 매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달아놨던 매두를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자, 이렇게 씻는 동안에 천일염을 이렇게 이제 물에 탑니다. 천일염을 타가지고 천일염 소금이 계란이 동전 500원짜리만큼 이렇게 띄울 정도로 이제 염도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띄어가지고 이제 소금물을 항아리에 또 이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또 매주를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된장을 집어넣습니다. 아, 된장 매주를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이제 소금 간을 맞춘 소금을 또 집어넣겠습니다. 이 항아리가 옛날 아주 오래된 전통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를 지금 5개 더 넣으면은 26개를 넣어서 2집 겁니다. 2집 된장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매달았던 매주를 다 내리고 이제 매주를 지금 깨끗하게 씻고 있는 중입니다. 자, 씻어가지고 어느 정도 마르면은 매주를 항아리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부을 때 이런 거름망을 이용해서 물을 부으면은 찌꺼기들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지금 이렇게 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거름망을 이용해서 물을 부으면은 찌꺼기들이 걸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을 다 붓고, 마지막으로 숯하고 고추를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숯하고 고추하고 대추를 집어넣어서 내 불순물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전통 된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된장을 이제 다 담았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란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염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소금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된장 위에다가 둥둥 뜬 된장 위에다 소금을 이렇게 쭉 해주면은 소금을 뿌려주면은 이게 꼴가리가 피지 않고 또 상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햇빛이 비치는 된장 뚜껑을 담아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담아서 관리하면은 아주 좋은 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항아리 뚜껑을 햇빛이 잘 드는 항아리 뚜껑을 덮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아주 맛있는 된장이 담아지겠습니다.